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때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것도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간증도 사실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 시간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정말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목사님, 실제로는 한 시간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한 시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기까지 21일 동안에 매일 밤한 시간 기도 집회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는 혼자서는 한 시간 기도가 잘안 되는 분 위해서 21일 동안 한 시간 기도를 계속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1월에 들어가면 우리 말씀 기도 해마다 하는데, 말씀 기도의 시간도 아마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주님께서 기독도에게 내가 천성 가는 길에 이것 하나는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열쇠를 하나 주십니다. 근데 이 기독도가 천성에 가다가 아볼론이라는 마귀 대장을 만나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감옥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은 없고, 그 답답해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아, 주님이 나에게 열쇠를 하나 주셨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꺼내서 감옥에 있는 좌물쇠에 그 열쇠를 넣었더니 그냥 순간에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든 그 문제를 벗어나는 무기로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열쇠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많은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여론조사해 보면 기도 잘 되는 분보다 기도 안 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겁니다. 기도가 정말 잘안 되는 이유가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가 잘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는 하나님의 열쇠니까 그걸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는 것은 허락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정신도 하나도 없이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허락해요. 오히려 다 그거 부추겨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기도만 안 한다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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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완전히 마귀에게 오히려 사로잡히는 조건이니까 얼마든지 허락해요.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직장에 정말 충성하고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그건 정말 진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저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그냥 싹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냥 그렇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실제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게 꼭 감사할 이유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른 건 다 하게 해줍니다. 다 허락해요. 하나는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 왜 기도가 잘 안 되나? 아,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눌려지내는 거죠. 기도만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것만 다 열심히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굉장히 사로잡혀 있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속해 식구들끼리 같이 하시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기도를 서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 아무 기도나 하는 게 아니고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건 미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아주 뭐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 실감이 나게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차를 내가 사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차를 하나 사주세요. 차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 차. 몇 cc짜리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거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집, 하나님 저에게 집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몇 평짜리 어디 있는 아파트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맨 그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닌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게 아주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 내 절박한 필요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바로 갖춰지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죠. 그렇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하려고 꾸준히 기도를 애쓰면
그러면 기도가 확 달라집니다. 왜 기도가 지치는 거죠? 구해도 해결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해달라고, 원하는 거 해달라고 이런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기도 못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주시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려면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전에 드렸던 기도와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드리는 기도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이사야서 마지막 이사야 60장 이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세요. 그 부분은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상당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이 이사야 62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겠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황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왜?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만 그 일을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를 내버려 두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6절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답답한 일, 내가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기도,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그건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가서 말씀 기도를 책한 권씩, 성경책 한 권씩을 붙잡고 통째로 그냥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기도의 훈련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드려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의 그냥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늘푸른 교회라는 우리 한인교회가 있는데, 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입니다. 제가 그 자카르타 한인교회 갔을 때가 2007년, 지금부터 거의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한 600석 되는 큰 예배당. 한인교회로서는 대단히 큰 교회이지요. 근데 교인은 한 100여 명 있었어요. 그한 100여 명의 교인이 그큰 예배당을 짓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참 도전을 받은 것이 1년 6개월 동안 매일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0명 가까이가 시작했다가 매일 한 80명 정도가 꾸준히 1년 동안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더합시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계속 그렇게 매일 1년 6개월을 더 연속 기도를, 24시간 연속 기도를 계속 하고요. 아, 기도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공사 인부들이 와서 뭐, 콘크리트와 철근을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기도로 짓는 거예요, 기도로. 24시간 연속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이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도 중보기도 팀이 생깁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도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도 사역팀이,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은 사실은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하지만 이 설교도 사실 기도로 뒷받침되고, 또 기도로 설교를 하고 설교함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식사 준비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이들을, 자녀를 기르든지, 여러분이 무슨 장사를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케냐에 마크 브라완이라고 하는 8살 된 고아가 있었는데, 고아로 자라니까 얼마나 거칠게 자랐겠어요? 14살 때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죄를 짓고.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그 전도팀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참석했다가 이 마크 브라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도 동부구치소에 연말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한 40명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마크 브라운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8년 뒤에 22살 나이로 그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고.
근데 뭐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교회를 개척할 무슨 뭐 개척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마음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12명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어떻게 하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매일 차례를 합니다.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40일 동안 우리가 매일 차례하자.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차례하면서 전도를 나갔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첫째 날,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노숙자 한 사람이 왔는데 정신 이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날 그한 사람을 위해서 12명이 같이 둘러서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정신 이상인 사람이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가서 막 그걸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안 하니까, 기도를 기도로 살지를 않으니까,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가정을 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속회를 섬기고, 그렇게 안 하니까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는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아예 안 해도 좋아요. 지금은 안 해도 좋은데 하실 수는 있습니까? 아유,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도 중단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지요. 오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캐나다의 목사님 캐리 무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캐리 무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이 전도사인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신학생인지. 근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특별하게 뭐못 듣던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건데 그냥 가슴에 이렇게 확확 꽂혀오더래요. 그것도 통역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인데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설교가 끝나면 눈물로 기도가 되고 그참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분이 6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오시게 돼서 그분을 모시고 특별히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질문을 했답니다. 베리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확 와닿는 게 너무너무 강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리무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저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고 한 주에 꼭 책을 한 서너 권 그렇게 읽고 한 20시간 정도를 설교 원고를 쓰는 일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있는데 부친이에요. 그 부친도 목사님이신데 장애가 생겨서 이제는 그냥 병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늘 기도로 그냥 하루 종일 사시는 분인.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꼭 전화를 드린대요. 아버지, 제가 이제 곧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잘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시간
내내 기도하신다는. 그 뭐 예배당에 오실 수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침상에서 아들이 기도 끝날,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신다.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쓰십니다. 여러분, 베리무어 목사님이, 설교는 베리무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은혜의 역사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려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처럼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기도를 해도 어떤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중간에 다 중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못해요. 왜? 자기의 조급증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그냥 좌절과 낙심에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기도를 할 때 주님과 동역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정말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의 힘이 하나님 그 자신이시니까. 때때로 아 이제 기도도 지쳤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삐쳤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정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도 그렇고 내 일터에서도 그렇고 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아, 이제는 기도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의 힘이 쫙 빠지고 이제는 기도를 해도 정말 건성으로밖에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순간이 와요. 왜 그렇죠? 자꾸 어떤 결과와 열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낙심이 오는 겁니다. 제가 순교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갔을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너는 살려준다. 그 순간에 그래도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는 순교했다. 그런 순교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그걸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결과만 보면 잘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면 순교 못하지요. 예수 믿고 죽어가는데 지금 잘 된 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힘얻는 사람은 끝까지 순교의 길 못 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하더라도 그 사명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목사인 저도요, 아, 이젠 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지나간 제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나간 나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기억난. 그 순간들은 전부 다 힘들었던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때예요. 그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힘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힘든 게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꾸 힘든 거는 피하려고 합니다. 힘든 것은 외면하려고 해요. 편안하고
그리고 대우받고 뭐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돌아보면 무엇만 기억이 남을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는 보는 눈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는 눈을 완전히 달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정말 완전히 속이 다 쫄아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홍해까지 왔는데 앞에는 푸른 홍해 바다,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완전히 도가니 든 쥐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와요. 그 속에 딱 갇혔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 왜 내 처지는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할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밑바닥을 쭉 걸어가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영화로, 뭐, 만화 영화로 만든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그래픽으로 해서 CG 처리해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는데, 하여튼, 실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바닥을 이렇게 걸어서, 양옆에는 바다가 쫙,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막아 놓으시고, 그 사이를 걸어갔다. 아쿠아리움 걷는 것 같을까요? 아쿠아리움 가면 그 비슷한 광경을 보죠. 네, 물고기가 그 앞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네. 얼마나 가슴이 쫄였을까요? 그 엄청난 바다, 깊은 바다 속을 걸어갔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그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장면을 그 바다를 건너와서 그들이 보면서 정말 사람이 죽다가 살아난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홍해를 지나갔던 바로 그분을. 아마 그분은 그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나 실감 있게 해줄 거예요. 지금 저는 실제로 거기를 안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요 정도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상황에 있었던 그분들은 아마 그것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때 내가 홍해를 건넜다니까. 그때 그 홍해 바닥에 내가 서 있었다니까. 아, 그때 거기 밑에 있는 조개 껍질을 너가 참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 그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홍해를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건 두고두고 간증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위기에 빠졌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어디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라고 오늘도 뉴스에 미북 회담에 대한 뉴스들이 또 나오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죠? 이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말은 하나님도 여기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문제를 붙잡아야 돼요. 뭐 부담된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주목하시겠구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움,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관심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비참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주목하고 너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지만 너희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방금방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단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다는 거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 모양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 많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데도 그렇게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저런 목사님에게 저렇게 큰 교회가 가능할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뭔지 모르게 자꾸 미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자꾸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 못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어느 사모님이 교인 칠순 잔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그 교인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 그런데도 이상하게 형편은 좋지가 않아요. 참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경제적으로나 자녀들의 삶에서나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 요 교인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설교 예화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도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칠순 잔치에 가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칠순이 되신 것을 기뻐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더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요 정도의 잔치지만 상상이 안 되는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잔치를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시작하신 분들,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기도의 낭망과 기도가 지치는 순간이 수시로 옵니다. 언제까지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누구에게나 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끝까지 달려와. 끝까지 달려와.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이 위기를 이겨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냐 기억하는 걸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기억나는 거예요. 매일 기억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우리 안에 임했어. 그러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뭐가 약속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가 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세상에서 잘 되기만 원한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집 짓고 그렇게 살기만 원한다고요. 아,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나? 다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자식 위해서, 집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돈 터치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니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는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다 저 무적행위에 다 내어 가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반열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사나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존재하나요? 가장 귀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사실 그 빛으로 봐야 돼요. 내게 건강이 왜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재정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그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기도할 구체적인 제목이 다시 분명히 깨달아지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구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게 알게 해주옵소서.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속회, 교회 안에, 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제게 알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기도로 동력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주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이를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개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부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찬양합니다. 주님 주관에서 하나님 같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애만 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는 썼는데 진짜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철저하게 기도부터 먼저 하고 기도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일도, 직장일도, 교회일도 전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죄를 하려고 했던 모든 우연한 것들이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정을 내보고 기도하고 직장을 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노하우 때문에 다시 한번 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발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발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낙장과는 기도의 낙심에 빠졌던 이 시간 불이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모든 것을 감당한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성적 가운데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온전한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강한 충격과 은혜를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이어지게 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이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랫단에 내려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강단 위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처럼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확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기도가 계속 허공에 맴도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하소서. 그저 소원이 아니고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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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오. 주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 이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기쁨 안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